현재 고령 인구가 77만 명까지 급증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만 1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하니 중장년과 노년층도 예외가 아니죠. 세상은 점점 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고, 혼자 살게 된 사연이야 다양하겠지만, 혼자 산다는 것 하나로 이상하거나 측은하게 볼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 혼자 산다고 하면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긴 경우를 생각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만의 독립생활을 즐기는 경우도 이제는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하면 우선 연상되는 것이 고독과 외로움과 같이 부정적인 단어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혼자가 되어보니 혼자 사는 것도 행복하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느 날 혼자 살게 될 것에 대해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가 되어보면 혼자 사는 것도 행복한 이유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노후 생활의 완성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끔찍한 생활이 있을까 합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가 10대 중반에 이르게 된 때부터 눈치 보느라고 아주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얼굴은 맨날 인상 쓰고 심들어하게 다니고,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10대만 돼도 눈치 보며 사는데,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린 자식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지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정말로 모든 주도권이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실제로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경우에 혼자 사는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만 함께 산다고 행복해지기가 힘듭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자식들이 장성하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자식들과 처음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훨씬 좋기 때문에 혼자 살게 되었다고 섭섭해하거나 풀 죽어 지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젠 혼자 사는 것이 대세가 된 세상이니, 속 편하게 세상 변화와 딱 맞춰 산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어떤 이유로든 혼자서 남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자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의지가 지금껏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줄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결코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도맡은 여성은 날개를 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은퇴를 하면 사회에서 특별히 요구받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늙음과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억제하며 꿈과 희망을 억누르고 살았던 분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은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총평해서 앞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가 필요한지 행복한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배우자가 아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내 속을 썩였더라도 지난날을 뉘우치고 개선 의지가 현저하다면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 무시하고 고집불통에다가 아나무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최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이제는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재미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는 삶이 아닌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